교회와 또 신학의 영역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육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놓고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게 되면 그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이렇게 명확히 짚지 못함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요 그 개념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렇게 긴밀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부터 육체를 창조하시고 안팎으로 이제 형성된 그 육체가 이렇게 완성됐을 때 그 아담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영혼이 이렇게 창조되지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영 혼과 육체가 전인적인 통일을 이룬 이제 그 인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영육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새로운 환경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비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류가 직면하는 다양한 현실을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 비참함. 근데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이제 인간이 이제 거주하게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비전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법, 그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고 이것이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적인 종말로 이제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기독교 안에 이제 굉장히 큰 상흔을 남긴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고 그 자체로 문제고 그 자체로 인간을 이렇게 속박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육 혹은 육체 혹은 이 물질로부터 영혼이 혹은 정신이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제 그것이 인간을 이렇게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이렇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인간의 경험이 좀 반영됐을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온 물질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에 종속되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통을 경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험들이 이제 반영됐을 개연성이 있지요. 응? 그러면서 육을 터부시하고 혹은 이렇게 죄악시하고 영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꾀하게 된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워치만 니의 영육 이원론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인간을 놓고 볼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혼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영과 함께 육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영이 소중한 것이긴 하되 그러나 그 영에 집중함으로써 육을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 니에 이제 영육 이원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에 반해서 육에 있는 것들을 좀 멸시하는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영에 속한 것들, 예배라든지 혹은 기도라든지 혹은 찬양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영역들은 계속해서 이제 소중한 것들로 이렇게 간주되는 반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에 대한 것들은 육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오해를 양산하는 것이 워치만 니의 이제 영육 이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세속화된 영육 이원론이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제 적응된 하나의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리를 찾는 일 중생하고 또 그 중생한 영혼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새롭게 환기하고 이렇게 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심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 소중하지만 이와 함께 이 영혼과 함께 육체가 이 종교적인 일과 함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소명들이 간과되거나 혹은 이렇게 배제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어떤 종교적인 이렇게 움직임 다른 한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우리가 세속화된 이 정치 혹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그 어떤 영적인 힘, 어떤 영적인 정체성 그것이 세속화된 삶의 영역에서 좀 또 한 번의 세속화를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속화된 곳을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 구별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시 통합돼서 새롭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